지난 11월 1일에 한국 갤럽 지지율이 나왔는데 1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딘가에서는 심리적 탄핵의 마지노선이 이제 풀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일단 여론조사 간단하게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한국 갤럽이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국정 지지도 긍정 평가가 19%가 나왔고요. 또 한 가지 여론조사가 결과가 있는데 문화일보 의뢰로 엠브레인 퍼블릭이 지난 27일부터 28일 전국 성인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가 17%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게 보니까 한국갤럽 같은 경우에는 31일에 윤석열 대통령 육성 음성 파일이 나온 거랑 겹쳐서 조사를 한 것 같고 문화일보 조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그거 전에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10%대다. 자, 이 10%의 의미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말씀하신 대로 갤럽은 화수목을 했으니까 네. 목요일 날 이제 민주당이 그 목소리를 이제 발표했잖아요. 네. 이제 폭로했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반영됐다. 갤럽 조사는. 네. 그리고 저기 방금 그 문화일보가 의뢰한 엠브레인 퍼블릭은 월화 조사했으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네. 이번 주에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뭐가 됐든. 네. 그러니까 반등의 호재, 뭐 국힘이나 이제 용산 입장에서 보면은 호재라고 볼 만한 게 이번 주에 전혀 없다라고 네. 본다면은 더 떨어지고 비슷하거나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저기 리얼미터도 2.2%포인트 빠져서 22.4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ARS 조사랑 전화면접 조사랑 이게 이제 이 중도층이 얼마나 잡히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 대통령 지지율이 한 5%포인트 정도 이제 차이가 났어요. 한 4에서 5% 정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갤럽이 25일 때 리얼미터가 30 정도 나온 거죠. 그러니까 대략. 네. 근데 이제 여기가 19 나왔는데 지금 갤럽도 아니 리얼미터도 22.4잖아요. 네. 그 격차가 지금 저 ARS랑 전화면접이랑 격차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점점. 네. 수렴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다 10%대에서 담아낼 것 같다 보니까 지금. 그리고 뭘 반등을 할 수 있을지 뭐 뒤에 우리가 잘 얘기하겠지만은 굉장히 아니한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고 네. 오늘 동아일보 논설 주간이 쓴 그 표현이 저는 딱 눈에 띄더라고요. 네. 정신 승리하고 있다. 용산에서? 네. 용산에서 정신 승리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 보여요. 네. 뭐 전 인정할 거 인정하니까. 네, 여당에서 보기에도. 그렇죠. 이게 네. 이제 올라가려면 이게 나오고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해명만 조금 나왔는데 녹취 관련해서 그것도 지금 영신통치 않은 것 같고 벌써 네.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뭐 취임 이후에는. 명시하고 뭐 소통이 없었다. 그것도 지금 명시가 그거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형식의 녹취가 하나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대통령 입장에서 빨리 뭔가 조치를 서둘러야 그래도 조금 이게 반등될 여지가 있겠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런 게 안 보여서 답답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갤럽 조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목해 본 게 이거예요. TK 지지율인데 사실 평균 전국 평균이 긍정률이 19%인데 TK 같은 경우는 18%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국 평균보다도 이 보수의 텃밭인 TK에서 더 안 나왔으면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평가가 하던데 그거는 그렇죠. 어떻게 봐야 돼요? 다른 네. 지역에서 평균 이하다라고 하는 거 하고 네. 대구 경북에서 평균 이하라는 건 얘기가 다르죠. 네. 지지층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지지층이 더 많이 돌아섰다는 의미잖아요. 그쪽 분들이 훨씬 더 이 보수의 집권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예민한 분들인데 네. 그분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존 지지를 철회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TK 지지율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마른 수건 쥐어짜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난주 발표한 거니까 지지난주에 발표한 갤럽 여론조사에서 TK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긍정평가가 26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18이 됐으니까 8%포인트가 한꺼번에 빠진 거잖아요. 굉장히 많이 빠진 네,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게 뭐 1, 2%포인트씩 보통 움직이니까 여기에서 뭉텅이로 빠졌다라는 거는
다른 지역은 거의 더 빠질 것도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예, 이미 다 이제 마른 수건 쥐어 짜고 있는 거고, 보수 쪽에서 그나마 이제, 그래서 이번에 많이 빠진 데가 70대 이상, 네. TK 뭐 이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층에서 그러니까 이탈한다라고 명확하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아직도, 네. 아직도 제가 보기엔 빠져나갈 때 더 남았다, 지금. 네. 왜냐면 수습책도 없고, 당정 갈등은 계속 있을 테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은, 수식어가 헌정사상 최초 막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네. 뭐 이를테면은 지난번에 국회 개원식도 불참했는데 1987년 이후 헌정사상 최초다 뭐 이렇게 네. 하고 오늘도 지금 시정연설도 지금 11년 만에 지금 안 갔던 뭐 그렇잖아요. 네. 임기가 절반이 안 지났는데 갤럽 기준으로 20% 밑으로 떨어진 거는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아, 이것까지 헌정사상 최초를 네, 기록하시 이것도 헌정사상 최초예요. 네. 노무현 대통령은 4년차 때 찍었고요. 김영삼 대통령은 5년차 때 이제 외환위기 IMF 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 직전까지 30% 유지하다가 이제 탄핵 때 국면으로 들어오면서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대단한 거다. 그러니까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이라는 이제 오늘 경향신문 그 칼럼이 있는데 네. 진짜로 이제 레임덕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론조사의 좀 특이한 지점이 뭐냐면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당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어서 지난 조사에서는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2%로 정당 지지율이 똑같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어쨌든 당과 대통령 사이가 이제 벌어지고 있고 또 보수 세력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게 됐다. 대통령과 보수 세력이 멀어지겠다.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원래 특히 양당제에서는 이 정당 고착화가 굉장히 심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이 급격하게 변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국민의힘이 네.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요, 민주당하고. 원래 그 민주당이 뭐,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 때문에 더 안 올라간다라는 얘기도 많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이 막 폭발적으로 막 40, 50 간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의 자리에서 잠깐 이렇게 간 적이 있지. 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그냥 원래 비슷비슷합니다. 그 폭이 빠지는 게 한 3, 4%포인트 뭐 28% 갔다가 뭐 35% 갔다가 뭐 요 폭 안에서 맨날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정당 지지율이 그래도 덜 빠진 거는 호재일 수는 있지만은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선거 치르면 이길 수 있냐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선거 치르면 못 이겨요. 그러니까 어차피 굳은 자들끼리 다 뭉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거대한 한 40%에 가까운 35에서 40에 가까운 이 사람들이 이제 투표장에 나와서 누구를 찍어주느냐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 당 지지율이 덜 빠졌으니까 와 누구 대단하다 뭐 이렇게 볼 여지가 1도 없다. 1도 없다. 선거 그냥 다 지금 선거 치르면 다 깨져요. 이제 앞으로 선거가 좀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유일한 희망이죠. 예. 알겠습니다. 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 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그렇죠. 진영이 붕괴되지 않는 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이 두 당이 어느 수준의 지지율은 당연히 유지를 하겠죠. 네. 한 30을 기본으로 해서 뭐 오르락내리락 하는 상황이니까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저도 재차 반복을 하고 네. 그 지금 선거하면 이제 지니까 큰일 났다 하는데 그것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뭐 유일한 기대라고 하시면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선거 안 한다는 거예요. 시험 공부할 시간이 남았단 말이에요. 우리 원래 그렇잖아요. 중간고사 보기 한 일주일 전까지 깡통이다가 네. 막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잊어버리고 네. 뭐 그렇잖아요. 늘 봐보다가 시험 때만 살짝 알다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 이런 걸 보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정신승리다. 아니죠. 늘 그래왔기 때문에 네. 제가 지난 대선을 복기를 해봐요. 제가 이제 대선을 이제 하나, 둘, 셋, 이제 네 번째를 해야 될 텐데. 네. 그 대선 과정, 물론 이제 총선에서 저희 계속 지니까 이제 드릴 말씀이었고, 제도가 어쩌다 그 얘기는 빼겠습니다. 대선이라는 게 전체 하나의 후보에 대해서 전국 단위로 이제 선거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지난 대선은 정말로 그 직전에 윤석열이라는 분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정말 뭐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뭐 교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굉장히 암울했는데 어떠한 이유로, 그러니까 촉발점은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신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연쇄적으로 그 재보선, 4.7 재보궐이라고 하죠.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있으면서 쭉쭉쭉 나갔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이랑 비교를 하면 지금 그때보다는 안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여당이라는 어떤, 그러니까 홍구장에서 저희가 야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당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래도 그때보다는
인물군이 조금 넓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때보다는. 네. 그런 것까지 보면은 또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후보군이 빈곤하다. 네. 이런 것까지 볼 때 제가 정신으로 승리하는 거는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신 아니고. 용산은 정신으로 승리하려고 할 수도 있으나 네. 저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시간 많고 사실 한국 정치가 워낙 스펙타클하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얼처님께서 말씀하신 리얼미터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국 성인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라고 하고요. 정확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22.4% 나왔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것도 짧게 얘기하면 네. 저것도 그 윤석열 대통령 육성 폭로가 40%만 반영된 거예요. 40%. 왜 그러냐면은 네. 월화수목 금을 하거든요. 네. 목금만 된 거잖아요. 월화수는 안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기도 이제 더 빠질 거다. 저기도 네. 다음 주면 더 빠지게 나온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빠진다니까. 전망을 하시고. 네. 맞아. 말 빠져. 동의. 빠진다. 동의.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실의 반응이 좀 이렇게 위기감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지난 금요일에 운영위 국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 지지율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제 다른 나라의 경우를 얘기를 하면서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가 계속 뭐 15%, 13% 내외지 않았냐? 유럽도 20%를 넘기는 정상이 많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나중에 뭐 언론들 보니까 뭐 유럽 정상 중에 20%가 넘는 정상이 더 많다. 뭐 이런 결과도 나왔는데. 아니, 넘는 정상이 많은 게 아니라 20% 네. 안 되는 사람은 네. 마크롱밖에 없어요. 마크롱이랑 윤석열이 둘밖에 없어. 알겠습니다. 윤석열 꼴찌라고 지금 전 세계 꼴찌. 자, 우리 대통령실의 이런 반응 어떻게 봐야 됩니까? 꼴찌는 아니고 이 대통령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정진석 실장님 입장에서야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요? 그럼 뭐 지지율 그렇게 떨어졌는데 망했네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국회 나와서 최소한의 방어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네. 말씀하신 거고. 다만 기시다 전 총리 예시를 드신 건 좀 잘못하신 거 같아요. 그러게요. 물러나신 분이. 퇴임했잖아요. 퇴임이 그냥 퇴임이 아니라 네. 후임이 자민당에서 총재 선거에서 그 총리 된 다음에 바로 중요한 해산했잖아요. 네. 우리는 그 제도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되게 굉장히 그 급진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총선을 치렀는데 망했지. 네.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얘는 잘못 드신 것 같아. 안 좋은 네. 사례를 드셔가지고. 아 예, 제가 옆에 있었으면 이렇게 귓속말 했을 때 귓속말 하면 또 혼났겠지만 민주당 의원은 당신 누구야? 막 했겠지만 요거는 조금 제가 예. 네. 그 대통령실의 이런 반응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그 아까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청광암. 그 칼럼 제목이 지지율 기시다보다 높은데 뭘 점점점 용산에 기막힌 정신 승리하면서 이 정진석 비서실장의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네. 동아일보한테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또 예. 지난주에 20%와 사실 한 끗 차이 아닌가? 네. 뭐 팩트만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에서 19니까 한 끗 차이다. 네.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운영위원회 나와가지고 했던 발언들, 행태들을 보면서 네. 아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제 지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한 대 때리고 싶다. 저 사람 진짜. 네. 특히 천하람 의원이 대통령 지금 갤럽 기준으로 지금 10% 들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아 이렇게 막 물어붙이니까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신경 쓰세요. 그러게요. 그 태도는 와, 정말. 나 살다. 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좀 박찬... 더 살아야 돼. 좀 더 살아야 돼. 더 살아야 돼. 네, 네. 박찬대 막 위원장이 막 발언 제지하고 막 하방에 고성 들려고 그랬는데 나는 진짜 천하람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잠깐 이제 정리가 되고 나중에 다시 질의가 왔을 때 네. 저희 개혁신당의 지난 총선 때 지지율이 3.9% 뭐였는데 뭐 지금은 어떻고 그래서 우리 비서실장님의 뭐 조언 잘 새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네. 야 누가 초선이고 누가 오선이야 진짜 초선이 더 품위가 있네요. 초선이 훨씬 품위가 있고 네. 정치도 잘하고 와 오선은 진짜 둘 다 등치는 산만해. 둘 다 등치는 산만한데 네. 윤석열 대통령까지 셋이 다 산만해. 진짜 밴댕이 소갈딱지더라고. 네. 와 이게 품격을 보여준 우리 초선 의원하고 진짜. 네.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어서 염치가 없다. 네. 협치도 없고 염치도 없고 정치도 없다. 아, 제가 보기에는. 네. 협치, 염치, 정치가 아니, 그거는 없다. 그거는 입장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고 천하람 의원도 뭐 품격 자꾸 얘기하시는데 네. 우리 여기서 최초 공개한 거 있잖아요. 새벽 4시 홍매와 네. 그런 거 지금 얘기 못하고 하는 건 품격에 어울리지 않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개인을 저격하는 것 같아요. 자꾸 품격 얘기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예. 누가 품격이 있는지는. 자꾸 일부만 얘기하지 마. 시청자분들께서 그 얘기도 했어. 평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만 얘기하면서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고. 홍매야 어떻게 보냐. 명태균 씨 뭐 더 잘할 것 같은데 홍매화도 같이 읽고. 그러니까 일부로, 일부를 가지고 전체로 재단하지 마시라고요. 일부가 아닙니다. 아예 뭐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고. 내 말이 맞지 뭐. 자, 일각에서는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가 되면은 당에서 탈당 요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 일단 그 탈당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참 저희로서는 불편하죠. 네. 저희가 여당인데 그래서 홈그라운드 홈구장에서 게임하고 있다가 근데 중립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갑자기 막 고척 동구장으로 가야 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한 손해고 그리고 그런 상황을 생각하는 건 한다는 것 자체가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거의 재앙과 같은 일이니까 네. 참 조심스럽고 그냥 그 사안만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한다면 자 그럼 탈당 요구할 수 있느냐 탈당 요구할 사람이 있느냐 네. 이 질문에는 제가 몇 번 답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다른 데서 뭐냐 만약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지금 당내에서 그러한 발언을 용기 있게 하실 만한 분이 계시냐 네. 원내에 그런 캐릭터를 가진 분이 없어 보여요. 그래요. 예, 뭐 한 명 정도 딱 생각이 나는데 원내에 계신 분. 누구요? 뭐 조경태 의원 정도 딱 생각이 나는데 그냥 네. 딱 생각했을 때 그럴 수 있는 분 하태경 전 의원, 뭐 김웅 전 의원 뭐 이 정도 생각이 나요. 네. 안철수 의원은 뭐 특검 얘기도 하셨던데. 아, 그분 있구나.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예. 한 분 더 계시다. 아,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안철수 의원님. 네. 아, 알겠습니다. 얘기할 사람도 별로 없고, 없어요. 사실 아직까지는 아니다. 예, 전 지금, 이거는 이제 예. 너무나 큰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수층이 넓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요구 저는 가능성? 저는 한 1% 정도 보고요. 그래요? 아, 그렇게 적다? 예, 예. 네. 그러니까 99%의 확률로 탈당 안 할 거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게 요구를 할 사람도 없는 것도 있고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그러니까 분이라는 건 어떤 분이에요? 당도 신경 쓰고 국가도 신경 쓰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오직 자기의 그분의 머릿속에는 김건희 보호, 김건희 방탄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지금도 아직도 지금. 근데 탈당을 하는 순간 더 이상 여당에 대해서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네, 방탄이 힘들어진다. 방탄이 힘들어져요. 되죠. 그러면 이제 투표 자유 투표합니다. 자유 투표하면 무슨 일 벌어질지 몰라. 지금 당론 투표로 했는데도 지난번에 이타표가 내표가 나왔는데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실 분 사실 그리고 이제는 보시면 알겠지만 김건희 보호가 본인 보호예요. 네.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뭐 명태균하고 다 얽히고 설키면서 지금 다 그렇게 됐잖아요. 네. 김건희 육성이 먼저 나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윤석열 목소리가 먼저 나와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본인 보호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라도 절대 탈당하실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끌어낼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효적인 것도 없는 데다가 아직도 이제 지금 국힘의 전체 기조는 이제 쫄정치. 네. 쫄정치잖아요. 쫄아서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지. 아, 그래. 오늘 좀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뭐 얘기를 하긴 하나 만화한 얘기. 특검을 가야지. 계속 얘기하잖아. 하나 만화한 얘기 계속 한다.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되게 닮았어요. 네.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닮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술 안 마시는 윤석열이라고 하잖아요. 한동훈 보고. 그렇게 들편하더라고요. 예? 네? 그렇지 않죠. 제가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예. 네. 네.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독단적인 어떤 리더십 결정. 네.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뭐 독단적이고 격노하고 이런 거 굉장히 알잖아요. 많이 하시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주변하고 상의를 안 해요. 아, 그래요? 예, 반신욕, 장성철 소장의 전언에 따르면 반신욕 하다가 보통 우리 혼자. 아, 예. 아, 그래서 그 집에 욕조를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나 그런 하셨어요. 얘기를 소장님. 했는데 장성철 소장이. 방송을 다 보는 그만 최근에 장성철 소장한테 연락이 왔대. 이제 목요일에 물어보세요. 굉장히 불쾌해하면서. 한동훈 대표한테 연락이 왔대요? 한동훈 대표한테 온 건 아니고. 측에서 네. 뭔가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리더십이 혼자 결정하는 뭐 고독한 승부사 같은 그런 게 있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슈를 계속 전환을 해요. 야 윤석열 대통령 보십시오. 영수회담 네. 막 하고 국면이 안 좋으니까 영수회담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끝나 빈손으로 끝나 한동훈이랑 독대 면담한다고 또 아무 없이 끝나 이런 식으로 뭐 제2부속실 받는다고 했다가 아무것도 없이 또 미룬대 지금 제2부속실 지금 발표 네. 이런 식이에요. 한동훈도 보십시오. 제3자 특검 추천 최상면 특검 한다고 하다가 그냥 끝나 그리고 갑자기 3대 요구 조건 해서 하다가 또 끝나. 네. 그리고 특별감찰관 얘기하다가 또 끝나. 뭔가 이슈를 계속 전환하는 이런 네. 문개기 스타일이 굉장히 닮아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개개인의 성격은 다르지만은 기본적으로 정치를 안 해본 검사들 스타일이 딱 이런다라는 거예요. 네. 언제까지 이 검사들 이 정치를 우리가 봐야 됩니까, 진짜? 알겠습니다. 독단적인 결정, 이슈 전환 이 두 개가 닮았다. 어떻게 반론해주세요? 꼭 검사 아니라도 그런 정치인 많아요. 네. 그걸 검사의 카테고리에 넣어서 뭐 검사들 공격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는 많은 차별화가 이루어졌어요. 네. 두 분을 과거에 중앙지검 시절에 뭐 같이 일했다. 그 전에 뭐 박근혜 탄핵 때 수사 같이 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이게 언뜻 연상인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놓는 거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거다. 뭐 이슈 전환하고 그 저 역으로 얘기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네. 물론 그게 맞냐 안 맞냐의 차원의 얘기는 다른 얘기지만 네. 결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 이제 큰 선거가 있을 때 저희 이제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 중간에 큰 선거가 없으니까 물론 지방선거 있긴 하지만 그 차원에서의 경쟁력이나 이런 거를 볼 때 한동훈 대표는 정치 들어와서 1년도 안 됐잖아요. 그런 기간을 보면 이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부지부식간에 무의식 중에 전국 정치인이 됐다. 네. 그거는 성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네. 이제 거의 뭐 한동훈 대표가 정치 전선에 뛰어든 지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1년 동안 좀 여러 가지를 좀 경험을 하셨을 것 같고 근데 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예산안 시정연설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 왔어요. 그리고 보도를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제 뒤로 좀 와달라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요청을 했는데도 안 왔다. 자, 이 안 온 거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아니 뭐 윤석열이 윤석열 한 거죠. 윤석열이 윤석열 했다? 예. 네. 그러니까 딱 2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태핑 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30년간 헌정사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다.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은 대통령이 시정연설 했는데 민주당이 보이콧했어요. 네.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왜 니들 보이콧해? 이거는 최소 싸우더라도 최소한 존중해줘야지 이 얘기였거든요. 그러면서 네. 좋은 관행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지켜줘야 되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나온 거예요. 윤적 윤입니다. 네. 모든 거는 다 반박이 가능해요. 뭐 옛날 좋은 얘기 했잖아요. 저는 검찰, 그러니까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본인 검찰총장 때. 네. 그 당대표는 부하로 여겨. 그러면서 한동훈 불러다가 뭐 이러고 있고 이러고. 자기 공정과 상식,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네. 전부 다 반박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사유라는 게 9월 2일날 국회 개원식 부참한 거랑 똑같아요. 탄핵 얘기 나오고 속검 얘기하는데 어떻게 가느냐. 그건 그거고 이거는 이거지. 네. 시정연설이란 거는 국회한테 협조를 구하는 것도 맞아요. 내년 예산안은 이렇게 짰으니 우리 국회가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것도 있지만은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앞으로 내년에 운영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직접 설명을 하는 거고 계속 해왔잖아요. 네. 뭐 언제나 안 싸웠습니까? 우리나라 여당하고 야당하고 뭐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이 관습 파괴자, 헌법 거의 저는 헌법 가치 파괴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대통령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진짜. 알겠습니다. 예. 헌법 가치 파괴자. 자, 이럴 수는 없다. 이렇게 아주 박하게 평가를 하셨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오늘 나오시는 게 더 나았죠. 저도 이제 나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대통령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실 만큼 여건이 안 좋았다는 걸 또 당사자 입장에서 크게 보셨을 거라고 봐요. 네. 예, 이상입니다.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뭐 헌법 파괴 얘기하는데 뭐 제가 거기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잠깐 언급을 하기도 하셨는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최고위에서 사실은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된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입장 발표가 없냐라고 했었는데 오늘 최고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몇 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정기조 전환해야 되고 쇄신 개각해야 되고 참모직 개편도 해야 되고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자 이거 사실은 별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뭐 그냥 소용없는 얘기다. 실제로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대립각을 조금 더 많이 세운 거 아닌가요? 수위가 좀 높아졌는데. 그래서 특검은요? 특검은 대답이 또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네.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전은요? 약간 이거 패러디한 건데 특검은 그래서 네. 특검은요? 뭐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공정과 상식의 부합화 그거를 외쳤던 윤석열 정부가 거기에 맞게 걸맞게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 이게 뭐 방탄이다 막 여당에서 얘기하잖아요. 뭐 방탄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은 수사를 받았잖아요. 네. 재판까지 받아서 1심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의혹이 많은데
검찰이 됐건 검찰이 못하면 특검이 해가지고 하는 게 이게 이 정부가 내세운 거 아닌가요? 공정과 상식? 네. 그러니까 그거에 부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대통령 사과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왜 이제 대통령을 쫄보같이 하는 것도 뭐 문제가 있고 이거저거 다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필요한 거는 결국은 수사예요. 수사해가지고 네. 문제가 없으면은 거기서 이제 날개 달고 4대 개혁도 할 수 있는 거죠. 4대 개혁은 정신 승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해결이 돼야지 4대 개혁으로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이제 모든 국정이 예, 다 지금 발목 잡혀 있고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지금 무정부 상태예요. 제가 보기엔 지금 이거를 2년 반 동안 이러고 이렇게 지켜보라고요. 이거를 네. 그러니까 뭐 나라를 위해서도 나라를 안중에도 없이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나라를 위해서라도 본인이 특검을 받아야 되고 한동훈 대표도 나라를 위해서라면은 본인이 특검을 발의하든지 야당하고 협상을 하든지 네. 야당권을 받아들이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하나만 하는 얘기. 지난번에 했던 거에 하나도 얹은 거잖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 네. 그러니까 사과. 대통령 사과 정도만 더 한 거예요. 뭐 네. 셋이나 하라 뭐 이거 다 했던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지금 상황에서? 별로 의미가 없다. 특검을 받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특검을요? 네. 글쎄요. 그럼 민주당에서도 지금 태세전을 하고 있던데요. 민주당의 태세전환은 뭐라고? 지금 의미 없다 하시는데 의미 없는 짓을 한 건 민주당이에요. 토요일에 나가가지고 극골을 당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일요일부터 태세전을 하고 있다니까요. 금투세 빼고. 갑자기 네, 그 다음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 독소 조항에 쓴 빼겠다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문제는 민주당 저는 이제 여야 입장에서만 얘기할게요. 김준일 평론가는 평론가시니까 막 모두를 깔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여야 입장에서만 볼 때 이걸 특검을 받아라 안 받아라 하는 건 그 앞에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확실한 안을 몰라요 우리가. 네. 민주당에서 수정을 하려는 그 주도권을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 최종이 뭔지를 알아야 저희가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은 그 최종까지 가는 과정에 이 테이블이 안 차려져 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솔직히 그럴 정신이 없잖아요. 며칠은 좀 있어야지. 그 다음에 해야지. 시간이 필요하죠. 아니, 녹취 목요일에 나왔는데 월요일에 갑자기 그러니 특검을 하세요라고 여당 대표가 어떻게 하냐고요. 네. 그럴 수는 없잖아. 평론하신 건 이해하는데 너무.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사과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그렇죠. 좀 센 얘기를 하는 사과가 건데. 센 거예요. 네. 여당 대표가 대통령한테 사과라고 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돌려봐도 네. 뭐 다른 여당 정치인들이 한 적은 있어도 탄핵 때 당대표가 한 적은 없어요. 제 기억에. 네.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이 이거예요, 사실은. 네, 여당 대표가 현직 대통령한테 사과를 요구했다. 네. 사실 이거여야 돼요. 근데 왜 그동안 사과 요구한 여당 대표가 없는지 아세요? 왜요? 믿고 먹는 수산병과 통영예인을 소개합니다. 통영예인의 야심작이죠. 감칠맛이 끝내주는 굴무침. 프라이팬에 굽기만 하면 뚝딱 나오는 해물 듬뿍 해물파전. 해물이 듬뿍 들어간 즉석 보양죽도 준비했습니다. 전복죽, 낙지김치죽, 해물 삼선 짬뽕죽인데요. 차원이 다른 맛과 재료의 퀄리티를 자부합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하시거나 네이버에서 통영예인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그동안 사과 요구한 여당 대표가 없는지 아세요? 왜요? 때 되면 했으니까 대통령이 할 만하면 했으니까 근데 오죽하면은 여당 대표가 나와서 지금 얘기를 해서 그거 절대 사과를 하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 아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까지 인정. 네, 오죽하면 여당 대표가 사과를 요구했겠냐. 자 그런데 사실 이 녹취가 나온 이후에도 친윤은 이제 적극적으로 대통령을 이제 방어했고 친한계 쪽에서는 사실은 이거 좀 심각한 문제다 우리 심각하게 이거 사건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좀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세게 나가면서 또 친윤 뭐 친한 또 막 더 많이 갈라지고 그래서 어쨌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어떤 국정기조의 변환을 요구해 내면서 그거를 끌어내면서 동시에 당 안을 이렇게 좀 잘 뭔가 내분을 뭐 추스리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또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 기존 정치인처럼 본인의 생각과 다른 사람을 막 어떻게 인간적으로 포섭하고 해서 세를 늘린다 이런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런 분도 아니고 제가 볼 때. 네. 그런 게 통하지 않아요 이제는. 명분과 논리와 상황 딱 거기에 맞춰서만 행동을 해요. 네. 한동훈 대표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기존 여의도 정치인스럽지 않다는 판단이 나오는 것도 그거 이유라고 보는데 네. 지금 보시면 친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윤 대통령 녹취 후에 막 이렇게 방어하려고 하고 반대쪽 친한 쪽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요? 거의 대부분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문제의식을 다 갖고 있고 네. 다만 당선인신 분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법적인 얘기까지 비하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시도는 당연히 있었죠. 네. 그거는 친윤 친한을 떠나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네. 친한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그 말도 맞지만 지금 그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네. 한동훈 대표가 법적인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그게 그 얘기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아우르는 것보다는 원칙 상식으로 갈 거다.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갔는데 사실 당 내분도 좀 심각하긴 하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아우를 능력이 안 되니까 이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게 아니, 원칙이 아니라 능력이 안 되는 거다. 지난번에 친한 게 모임 두 번 했잖아요. 네. 10월 초에 한번 하고 10월 이제 중순 이후에 하고 10월 초에 친한 게 모여서 27명 모였을 때 그 얘기 나왔잖아요. 우리 한 명씩 전도하자. 그래서 50명 만들자. 50명 만들자. 손 하나 잡고 오자. 교회 전도하듯이. 네. 그게 세과시잖아요. 세불리기. 사실 뭐 그렇게 정말 다른 정치를 말씀하실 정도로 다른가 한동훈 대표가 뭐 그 생각은 들고 네. 그냥 안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제 더 이상 확장이 안 되는 모습이 있고 뭐 원칙 저는 좋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원칙이 제 기준에는 많이 못 미치지만은 네. 뭐 그 원칙은 존중하고 저는 뭐 사과 요구하거나 뭐 쇄신 요구하고 이거는 다 저도 요구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저 우리 저기 윤희석 대변인이 핵심적인 말씀해 주셨는데 선거가 없어요. 네. 선거가 없는 게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은 이제 선거 치료를 좀 받아야 되는데 지금 치료실 치료가 지금 네, 너무 멀리 있다. 병원 예약이 한 1년 반 뒤에 있으니까 지금 아무도 급하지 않은 거야. 병원이 무서워. 병원이 무서워. 그러니까 국민의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만만된 거예요, 사실은. 그 국회의원들도 솔직히 얘기하면은 본인이 제일 중요하고 중요도로 따지면은 본인 선거. 그다음에 대선. 네. 제일 그 비중이 떨어지는 게 지방 선거예요, 솔직히. 지방 선거 이기면 좋지만은 떨어져도 뭐 저도 자기 집 거기서 광역 단체장 뭐 저쪽 당이 되더라도 큰 상관 없거든요. 네. 의정활동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사실은. 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도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한동훈 대표의 나름의 플랜이 있겠죠. 네.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당장 이게 이렇게 문제인데 어떻게 저 당은 저럴 수 있느냐, 사실은. 이게 이 신뢰를 잃어가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네. 보면은. 지금 우리의 시간표와 국민들의 시간표가 이렇게 미스매치가 오래되면은요, 네. 결국은 이거를 회복하는데도 그 정도의 오랜 시간이 걸린다. 아무리 뭐, 그, 시험 공부하듯이 벼락치기 한다고 해도 이 오랫동안 잃은 신뢰는 회복하는데도 오래 걸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을 굉장히 세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녹음 파일이 터지면서, 아니, 특별감찰관이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좀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아, 그런데 또 안 할 수도 없는 상황? 이 특별감찰관은 그럼 의총 열어가지고 이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가 돼요? 아닙니다. 지금 큰 게 터졌는데 그 네. 작은 거 가지고 뭐 의총을 하는 만에 표결을 하는 만에 이건 이미 이슈가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난 이슈예요. 그럼 특별감찰관은 더 이상 이제 당에서 뭔가 논의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 요구를 했어요, 대통령이. 아니, 네. 저 대표가. 네. 그럼 이제 용산의 반응을 기다리는 식으로 넘어간 거죠. 네. 용산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북한 인권재단이랑 연계가 돼 있으니, 거기 이사 임명이 연계가 돼 있으니,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나왔으니, 차후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더 필요하다. 이 논리는 이제 좀 강화가 된 측면이 있어요. 네. 이 차원에서 당내에서 이걸 얘기한다? 자. 법으로도 하게 돼 있어요. 야당도 요구했어. 네. 우리 공약처럼 하겠다고 했어요. 네. 근데 무슨 의총을 해요.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히 해야 된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이 닦고 밥을 먹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아침마다 회의를 합니까? 야, 오늘은 세수를 안 하고 뭐 해?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당연한 얘기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가야 되는 거다, 특별감찰관은. 근데 왠지 당연하게 안 갈 것 같아요. 8년째 아침 먹고 이빨 닦고 이러고 있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8년째.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용산에 저는 이게 태도가 되게 좀 가증스러워요. 네. 국회에서 임명해주면은 우리는 신속하게 3명 추천해주면 임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국회에서 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가 묶여있잖아요. 네. 그럼 그걸 풀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쪽으로는 또 이거랑 북한인권재단하고 이사 임명하는 거하고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완벽하게 이중 플레이죠. 그러니까 네.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엉뚱한 데에 승부수를 걸었고 지금은 이제 승부수도 아니게 됐지만은 저는 그런 얘기를 해왔지만은 이거는 그냥 용산에서 시그널만 주면 됩니다. 친윤들한테 뭐 추경 원내대표한테 시그널 주면 돼요. 그냥 하쇼. 네. 그러면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장난이고 그냥 이거 특별감찰관 싫다는 거예요. 절대 네. 안 될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니 우리가 말장난한 게 뭐 있어요. 하자고 했다니까. 아니 용산이 말장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한동훈 대표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한동훈 대표를 방금은 비판한 게 아니라 용산이 이중 플레이 하고 있다고 지금. 용산은 반응이 없어요. 그때 그 얘기한 이후로. 그러니까 오늘 다시 얘기를 했으니까 용산의 반응을 듣고 또 뭐 말장난이도 부분 해야지. 저희는 굉장히 진지하게 한 거예요. 말장난 거 아닙니다. 저희는.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감찰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